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페달의 딜러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레이벤입니다. 이 차량 2014년 최초 등록된 2015년형 약 11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.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.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.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뉴 상태의 전부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.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3.9mm 나오네요. 50%에 가까운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도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현가장치 코일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안쪽으로 바디 프레임 보시면 언더코팅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.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. 엔진 오일 팬 보시면 볼트까지 깨끗하게 누유 흔적 없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.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미션 오일 팬 포함해서 누유 흔적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 쪽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. 볼 조인트도 유격 이탈 없습니다.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3.7mm 나오네요. 앞바퀴도 45%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에서 보셨다시피 훌륭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.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. 엔진룸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.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시면 현재 100%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약 5,0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 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고요. 아래쪽으로 냉각수 있는데요. 냉각수도 적정량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 브레이크 오일도 보시면 브레이크 오일도 깨끗하게 가득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.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.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.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.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.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19,347km 보실 수 있겠고요.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옵션 보시면 정면에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실내 상태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.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. 디스플레이도 손상 없습니다. 센터페시아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고요. 기어봉도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. 핸들도 준수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. 시트 제가 앉아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. 이 부분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
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깨끗합니다. 범퍼와 그릴 부분도 전반적으로 양호한데요. 다만 오른쪽 아래쪽 보셨을 때 미세한 쓸린 자국 그리고 약간의 손상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휠 상태도 보시면 양호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. 프론트 휀더 큰 흠집 없이 매끈합니다. 사이드미러 보시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 없이 말끔한 모습, 리어 휀더까지도 깨끗한 상태 확인됩니다. 테일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.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준수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반대편 테일램프도 말끔하고요.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준수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. 사이드미러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외에는 말끔합니다. 프론트 휀더까지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아의 레이 벤 쭉 살펴보셨습니다.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.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